신화 차원의 관문입니다. 이거 초반부터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네 개의 관문 들어갈 때 조금만 그 거리 조절 잘못하면 처음부터 크게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성 아름장르군요. 김민성과 함께. 이건 굉장히 좀 의외인 것 같습니다. 전 최승현 선수나 김정현 선수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봤었는데 김민성이 나왔어요. 출발 수납! 첫 번째 입시들을 모을 때까지 조금이라도 더 앞쪽에 위치하면서 힘으로 걸어줘야죠. 네, 어쨌든 최근에 에이스 결정전은 이제 플라즈마를 통해 많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입시들을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과감한 공격을 해도 또 회복도 빠르거든요. 아, 이거 약간 앞쪽에서 무력 시위했어요, 김민성이. 김민성 직각 어깨에 김민성 지금 잘 상대편하면 밀어붙고 있습니다. 아, 이은서가 흔들립니다. 뭐 긍정적으로 봐야죠. 익시드 잘 채웠다, 물론.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한 번에 쭉 올라오긴 했었는데 얼마만큼 올라올 수 있나요? 그냥 쏘서 회복 안 하고 그냥 아껴뒀네요. 이걸 계속 아끼네요, 이은서가. 어쨌거나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김민성도 안 썼어요. 보통 여기가 익시드 타이밍이었거든요. 쭉 달려나갈 수 있는. 언제 쓰죠? 안 써요? 뒤쪽에서 이은서 선수가 쓰는 걸 보고 후에 반응을 하겠죠. 아, 여기서 공격을 한번 시도해봤네요, 이은서. 그렇다면 반응이 좀 느렸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공격 턴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번에 김민성 과감하게 드리죠. 나왔을 때 이러면 시도 약간 아깝거든요. 아, 약간 애매했어요. 속도를 충분히 올리지 못하면서 거의 붙지 못했거든요. 결론적으로 김민성 선수가 손해를 조금 많이 받고 하지만 지금부터는 입시 타이밍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스탑을 주의해야 되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진짜 타이트하게 라인 가서 약간 불안했을 거거든요. 이거요, 이거 바깥쪽 왜냐면 몸싸움 걸 것 같다 생각한 것 같아요, 이은서 선수가. 툭 건들면서 이은서가 다시 한번 안쪽으로 옵니다. 이 코스는 누구 차지? 김민성이 노렸습니다. 이은서가 버팁니다. 라인이 열렸을 때 이은서 선수가 가속을 붙였는데 김민성 선수 절대 지지 않았죠. 김민성 선수가 좀 끌려갔거든요. 지속적으로 시드 타이밍 이은서 선수가 조금 더 괜찮게 가져가고 있어요. 자, 이은서가 조금씩 근데 툭 쳤어요. 라인 흔들릴 뻔했는데 김민성이 부딪혔죠. 이걸 버티면서 올라가네요. 더 일단은 이 시드를 쓰고 있는데 부딪혔어요. 이런 회복이 들렸거든요. 부스터를 모으느라 커팅을 또 가져갔어야 됐기 때문에 약간 위험했는데 이거 끝까지 마지막으로 집중하면 한 번은 열리겠습니다. 자, 이은서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아까 어디까지 붙었어요? 어디까지 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2구간에서 승부수 봐야 됩니다. 여기로 서로 그냥 몸싸움! 몸싸움! 김민성이에요, 김민성! 결국 김민성입니다, 미실! 이 코스 틀어막기도 좋았고 익시드 타이밍마저도 좋았습니다, 김민성이네요. 와, 대부분 전체적으로 경기는 좀 끌려간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중요한 타이밍에 앞포지션 잡고 마지막에 집중력! 드디어 미시가 끝까지 집중했어요! 그럼 퇴근! 네모강 절반 영광! 아, 결국 홍성민과 이재영 확정이 되네요. 네, 이재영 선수가 나올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길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출발 스탑! 개인전 우승자를 상대로 하고 있는 홍성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하게 된다면 이번 시즌 가장 큰 이변이 될 수 있겠고요. 이번에 실수가 살짝 있었고 다른 트랙이었다면 이재혁 선수가 그냥 주행으로 도망갔을 것 같은데 이 트랙은 그게 잘 되지 않거든요. 홍성민 선수가 사실 8인전보다 1대1에서의 강점이 좀 있는 선수라 아마 본인도 무조건 한번 해본다 이런 생각 할 거예요. 아, 이거 이재혁 선수가 라인을 일부러 조금 넓게 돌았다가 그 다음 상황을 보려고 한 것 같거든요. 밀어냈는데 홍성민에만 버텼고 이재혁 잡은 견뎌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두 선수가 또 같은 클럽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홍성민이 이거 뭔가 한다 이재혁 선수 위치 잘 챘어요. 그리고 저 위험 구간이 아니더라도 이재혁 선수는 충분히 타이밍을 꼬아서 이시드를 발동시키거나 아니면 공격을 할 수 있는 성향의 선수거든요. 지금까지 굉장히 팽팽한 상황인데 이 긴장감이 한번 끊기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데요. 이제 계속 뒤쪽 붙어있는 현재의 그림입니다. 홍성민 선수가 다양한 아마추어 대회, 이벤트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긴 했었지만 애견은 처음이거든요. 네, 정규리그에서 약간 부담될 거예요. 홍성민 선수가 살짝 부딪히면서 빌드가 골프했는데 일단 회복은 잘했어요. 자, 이랩 여기 돌아오는 구간에서 라인! 여기! 이겼어요, 이거 홍성민이 익시드로 회복을 했거든요. 이거 돼요?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은데요. 이재혁이라도 회복 쉽지 않습니다, 거리가. 홍성민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실수만 안 하면 홍성민 세비지를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영이 때문에 마지막까지 포기 안 하겠죠. 위험 구간, 그나마 위험 구간 이제 붙었어요. 일단 많이 오긴 했어요. 많이 오긴 했는데 아, 이 시대 다 쥐어짜면서 이재영도 따라가거든요. 앞쪽 실수 홍성민이 실수만 없으면서 홍성민이 실수만 없으면서 가까이 왔어요, 이재영이. 복귀를 묻거든요. 자, 이러면요, 나갔을 때 혹시 부스터 좀 점프 드리면서 홍성민 선수가 긴장하는 거 아니면요? 여기 없겠죠? 긴장 안 하겠죠?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홍성민이 들어옵니다! 와, 이것이 05년생 피지컬 3월 3일생 프로팀을 상대로, 광동 브릭스를 상대로, 그리고 에이스 결정전에서 개인전 우승자 출신을 상대로 이뤄냈습니다. 05-3, 03-03
10대 선수들 중에 유망주로 항상 손꼽혔던 선수였었는데 사실 본선에서 이렇다 할 모습 못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선수가 이제 역을 해결해서 잡아냅니다. 뭔가 이상한 나라의 문이 기다리고 있군요. 이러면은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좋죠. 지금까지 무조건 남아있으면 선택하는 트랙이 동화 이상한 나라의 문이었습니다. 박인수 대 이길성은요? 야, 박인수 선수가 사실 오늘 뭐 컨디션은 좋긴 했습니다만 자잘한 실수가 조금씩 나온 상황이라서 아마 걱정을 좀 했을 텐데 그래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팀의 선수가 훨씬 더 부담됩니다. 그럼요. 아마추어 선수는 사실 잃을 게 없어요. 잡으면 대박이거든요, 이윤서 선수 입장에서. 출발스럼! 그동안 박인수 선수는 에이스 결정전에서 초반부터 상대방을 툭툭 건드리면서 컨디션 체크를 많이 하는 선수로 유명했었죠. 그러니까 특히 약간 허드한 트랙이고 동화 이상한 나라의 문 같은 경우는 또 승부를 걸려고 걸 수 있는 것 같아 있거든요. 네. 또 지나치 유창현 선수가 보여줬었던 장면이라던가 약간 좀 의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이은서를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박인수가 끊임없이 노려보고 있어요. 어택에서는 이 시드를 썼어야 되는데 네. 약간 박인수 선수가 공을 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가속이 붙을 여기서. 때마다 박인수 선수가 약간씩 속도 조절을 해주고 있어요. 확실할 때만 역전하겠다는 의견이죠. 이 시드를 그냥 붙어주는 그런 장면을 한번 보여줬었고 여전히 바짝 떠있는 이은서. 박인수! 이은서 선수도 약간 승을 왔으면 이은서 속도 완전 죽었고요. 네. 그래도 충분히 회복 가능한 거리입니다. 근데 이러면 빌드가 좀 꼬여서 그러니까요. 이거 여기서 좀 커팅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지금 부스터, 네. 부스터가 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와. 지금 박인수가 점점 멀어지거든요. 진짜 뉴커팅 그래도 깔끔하게 해내긴 했어. 워낙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빌드 모으기가. 그러니까 다행인 것은 첫 번째 랩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근데 동화 이상한 나라에 보니 박인수 선수가 지금 생각하거든요. 나 이제부터 부스터 안 할 거야. 기행 간다. 지금 이 모드예요. 이러면 이은서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됐습니다. 박인수가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박인수 선수가 이시드를 발동시키는 걸 뒤쪽에서 보면 어쨌거나 쓰면서 좀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거 어차피 여기서 점프 드립하고 박인수 선수가 여기서 이시드를 쓰고 도망가면 이거 도망가겠다는 거거든요. 이은서도 이시드를 지금 모으면서 한번 찾고 있는데 박인수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무리할 수밖에 없는 이은서가 됐거든요. 자, 이러면 이은서 선수도 여기서 사용을 그냥 거의 프리시드를 해야 되는데 하여죠 생각보다 안 잡힐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좁혀지지 않으면 이게 좀 많이 힘들어지는데요. 네, 이거 완전히 정말 극한의 주행하면은 떨어질 때쯤에 한번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드리프트 살짝씩 밀려요. 극한의 주행과 박인수 선수의 잔실수가 한번 겹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동화 이상한 날이면 여기서부터 답 없습니다. 박인수 리액 실수가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은서가 부터를 봤는데 생각보다 뭔데요. 근데 라인 깔끔해요. 여기서 이러면 콩콩이 잘 탔고 그냥 들어가요. 문제 없습니다. 박인수 거의 마지막 주행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에이스 결전전 이변 없다는 걸 보여주면서 박인수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위험 구간에서 몸싸움 제대로 해서 상대방 빌드 완전히 꼬아놓고 그 다음에는 정말 어태커 모드로 달려줬네요. 이은서 선수가 먼저 한번 걸었어요.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박인수 선수가 공격 턴을 먼저 사용했으면 이은서 선수가 부담됐을 텐데 어쨌든 거기서 빌드 잘 간직하다가 버텼고 따라가는 게 역부족이었네요. 어택 모드 좋았어요 박인수 선수의. 공동묘지 마왕의 초대가 나왔군요. 네. 신경 써야 될 구간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구간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 구간마다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요. 황혁이네요. 황혁과 강다운이 나왔죠. 약간 예상하는 선수들이 나오긴 했어요. 기본적으로 오늘 또 플라즈마를 타고 있던 선수들이고요. 네. 그리고 황혁 선수는 평소에도 일단 멀티센스 그리고 몸싸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상대방이 강다운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읽은 것 같습니다. 출발 스크럼! 어떻게 보면 플레이 스타일의 키는 강다운 선수가 쥐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강다운은 먼저 쭉 가는데요. 근데 황혁 선수도 에이스 결정전 할 때는요 진짜 과감하게 상대를 공략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강다운 선수가 오히려 거기서 약간 신경 근데 오늘 그냥 주행 가나요? 그냥 막 확 달리는데요? 그러니까 에이스 결정전에서 드래프트를 받는 거리와 그렇지 않은 거리는 정말 천질 차이인데 이거 황혁 선수 입장에서 마음 많이 급해져요. 그러니까 황혁도 이거 아닌데라고 느낄 만한 거리까지 살짝 나올 뻔했어요. 약간 클래식한 트랙 그런 클래식한 스타일로 한번 가줄게 이런 거 같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기행만 했단 말이죠. 몸싸움을 네. 뭐합니까? 기행만 하면 되지. 근데 심리적으로 강다운 선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본인 더 날카롭게 파고 싶어도 내가 실수하면 완전히 날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황혁이 그 사이에 조금씩 붙기 시작하긴 했는데 여전히 약간 거리를 두면서 강다운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그 감속 구간이었었기 때문에 약간 좀 붙긴 했었고 드랩 타이밍 나오면 그냥 강다운 익시드 쓰면서 먼저 그냥 갑니다. 익시드 쥐어짜면서 가거든요. 근데 황혁이 붙었어요. 황혁이 붙었어요. 황혁이 붙었어요. 익시드도 아껴놨기 때문에 약간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건 강다운 선수의 블로킹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않습니다. 저는 그 몸싸움 타이밍에 황혁 선수가 익시드 쓰면서 먼저 앞쪽 포지션 잡죠. 초등을 그냥 황혁 올라왔는데 강다운에 한번 버텼죠. 그렇죠. 이렇게 보통 앞 포지션 잡으려고 하거든요. 플라즈마들은.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여기가 부스터스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위험 구간이 많기 때문에 강다운이 저렇게 스탑하는 걸 알고 있으면 황혁은 멈춘 몸싸움 밖에 없어요. 강다운 몸싸움 눈치 강다운을 버텼고 이러면 유리해졌거든요. 강다운 자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오는 강다운이에요. 빌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꼬인 건 아니라서 또 경합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여기 지름길 쇼커 구간에서 살짝 붙나요? 과감하게 황혁 여기서 모험수 황혁이 안쪽 한 번 더 돌렸어요. 강다운 버텼어요. 강다운 와 강다운 근데 익시드로 회복이었거든요. 황혁 선수도 익시드를 이제 썼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데요. 약간 애매한데 강다운이가 강다운입니다. 와 강다운 야 진짜 수준 높네요. 강다운 선수 누가 별명 지었습니까? 고개사라는 별명 완벽하게 지은 것 같아요. 아, 정말 섬유 유연제처럼 부드러운 선수인 줄 알았는데 다이너마이트였어요. 대단합니다. 노리 투유 스카이웨이가 선택이 됐군요. 고정 트랙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숙련도가 모두에게 다 쌓여있는 트랙이죠. 네. 아 갑자기 고민에 빠져요. 플라즈마가 아무래도 플라즈마를 타고 있던 선수들이 나올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플라즈마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러면은 아니 송영준대 배성빈 와 자신감 회복 송영준 선수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현재 폼 그리고 연습량 모든 면을 따져봤을 때 배성빈 선수가 정말 리그 탑 클래스거든요. 아니 허를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도구를 써서 허를 찔렀어요. 아주 푹 찔렀어요. 출발했습니다. 배성빈 산군이에요. 산군도 충분히 또 가속력이랑 이런 걸 생각하면은 나올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송현선 선수 그럼 장점을 좀 활용해야겠죠 이 시드에. 자 송현준이 마지막 보였던 그 집중력이 또 한번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배성민이 먼저 치고 달립니다. 네 멀어지지 않도록 빠르게 이 시드 활용을 해주고 홀로 모았을 때 오히려 배성민 선수는 상군이 더 유리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몸싸움 차례를 회피하고 하지만 배성민 선수가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요. 아 이거 보고 있네요. 쓸 때까지 보고 있어요. 송영준이 먼저 익시드를 채워나갑니다. 배성빈이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약간 원거리에서 아직까지는 주시하고 있는 송영준. 이런 주행이 강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상 송영준 선수는 사실 과감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좀 엿보는 스타일. 지금 익시드 이렇게 되면 오히려 턴은 배성빈 선수에게 넘어갔죠. 앞쪽에 있는 선수인데 일단 위치를 갈아탑니다. 아. 송영준이 슬쩍 올라가는데요. 배성빈을 날립니다. 이게 바로 배상아리. 페인트 모션이 기가 막혔어요. 공중에서 요일당 때문에 이번엔 좀 많이 쳐졌거든요. 거기다가 익시드 거의 다 쥐어짠 상태였었거든요. 이러면 배성빈이 거리를 좀 많이 둔 상황입니다. 송영준은 실수죠. 단 한 번도 나가서는 안 돼요. 드래프트를 받을 수 있는 거리까지는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너무 먼데다가 배성빈 선수의 연습량이면 요즘 엄청 빠르거든요. 아 1대1에서는 옵점 어머드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 배성빈이 보여주려고 하나요? 뭘 봐야지 옵점이 이래죠. 뭘 봐야지 배성빈을 추격할 수 있죠. 지금 거리는 이만큼이나 벌어졌어요. 네? 좋구나. 아 이거 이 시대 쓰면서 따라가더라도 배성빈의 주행이면 쉽지 않은 송영준 선수가 됐습니다. 자신의 손에 뭔가 승부가 빠져나간 느낌입니다. 지금 사실상 배성빈이 실수를 하느냐 마느냐 그쪽까지 넘어갔는데 지금까지는 실수 없어요. 배성빈 문제없이 계속 주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자신감 있게 과감하게 몸싸움을 건 배성빈이었었고 주행 실수가 없습니다. 굳이 무리하면서 이 코스 많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 시드도 모아놓고 쫓겨서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쓰고 싶을 때 가속 붙일 수 있을 때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송영준이 도착했습니다. 그 지역은 하지만 배성빈이 1초, 2초 전에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배성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플레이지 가끔씩은 염력으로 상대방을 에이스 결정전에서 떨구기도 하는 선수지만 오늘은 기백으로 연습량으로 그리고 피지컬로 상대방을 떨어뜨렸네요. 그러면서 이 정도 이제 결승 진출점 확정 지은 블레이즈 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아있는 매치도 집중해야 될 것 같고 배성빈 선수의 애교 승리는 어마어마한데 8승 3패입니다. 와 진짜 딱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페인트 모션 딱 주고 왼쪽으로 빠졌다가 오른쪽으로 상대방 점프할 때 정확하게 저격해서 떨구는 완전히 연습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올림포스 하늘의 신전이 선택이 됐습니다. 양팀 모두 다 진짜 자신에 있어 하는 트랙이거든요. 특히 블레이즈가 이 트랙에서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개인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샌드박스 입장에서도 신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유창현 선수가 좀 자신 있게 나오지 않을까도 예상이 돼요. 그렇죠. 전체적인 자신감, 맵 이해도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유창현 선수지만 한 방의 묵직함을 생각을 했을 때는 유턴 구간에 보여주는 배성빈 선수의 한 방 생각했습니다. 바로 김다원과 박현수가 나왔습니다. 아, 이 김다원 선수 정말 로열 로더의 가능성 그리고 이제는 팀에서 에이스 결정전을 한번 치러야 할 경험치를 쌓아야 될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는 거 같죠.
출발했습니다. 박현 선수는 마치 로봇 같은 완벽한 컴퓨터 같은 주행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김다운 선수는 반대로 야생마 성향이 있습니다. 딱 보였을 때 이거 본능적으로 왔다 싶으면 들이받아버리는 선수예요. 특히 개인전보다 팀전에서의 평가를 더 잘 받던 박현 선수, 김다운 선수는요 아직까지 그 개인전에서의 그 느낌이 살아있을 거거든요. 자, 김대원 이번 시즌 들어와서 전반적인 포지셔닝과 전화 그 부분 때문에 좀 우려를 하시는 팬 여러분들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문제 없다는 듯이 축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0.1mm의 빌드도 이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박현수의 몸싸움, 일단 김다운은 다시 한번 크로스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중요할 것 같아요. 김다운 선수가 최근에 플라즈마를 많이 타봤을까? 이 생각은 좀 들거든요. 플라즈마가 이해도가 굉장히 필요한 카트바디 중에 하나입니다. 자, 김대원이 먼저 쭉 치고 올라갑니다. 박현수가 뒤쪽 2번을 바라보고 있는 첫 번째 랩 상황. 네. 상대방의 이시드 쓴 것을 활용하고 김다운 선수 그 다음에 썼기 때문에 약간 거리가 벌어져 있는 상태였죠. 여기서는 저격 나오기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여전히 김다운 선수가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박현수가 안쪽으로 좀 파고들면서 비슷하게 옆쪽으로 파고들고 있거든요. 네, 어차피 지금 박현 선수 이시드는 김다운 선수를 위협할 수 없었고, 이렇게 되면 김다운 선수 몸싸움 한번 하고 그다음 이시드 쓸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반턴돌입니다.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될지. 일단 김다운 선수가 이시드를 더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박현수의 추격을 눌러주고 있습니다. 위협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리해서 몸싸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조금 보이죠. 아니, 왜 김다운 선수 왜 더 안 붙지? 나 몸싸움하고 싶은데. 근데 박현 선수는요 과감하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참았어요. 한번 참았어요. 지금 이시드 썼는데 네. 김다운 아직도 아끼고 있죠. 그렇죠. 김다운 선수가 살짝 속도 줄여주면서 페인트 모션을 한번 준 거고요. 주도권이요 김다운 선수 쪽에 좀 있는 것 같죠 지금 계속. 자, 이시드를 박현수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김다운을 처치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김다운 선수 이시드를 아끼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도 첫 번째 랩에서 썼는데 지금 안 썼단 말이죠. 노림수가 있습니다. 언젠가요 지금 살짝 미끼를 던졌었거든요. 열면서 근데 김다운도 눈치챘어요. 초보적 눈치섬 이쪽 지역에 살짝 김다운이 파고들었고요. 근데 박현수 선수가 지금 빌드 회복이 약간 애매해. 초돌 이러면 김다운이다. 김다운 자 실수만 없으면 돼요. 김다운은 자 김다운이 문제가 없습니다. 긴장감이 한번 흔들리는 순간 김다운의 주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애결 김다운 이렇게 들어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빌드 회복하면서 안정감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네요. 새로 영입된 김다운 선수의 손으로 팔가풀 이거 결승진 출전력 100% 확정지었어요. 오비스 운명의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피날레가 워낙에 자신 있어 하기 때문에 벤이 많이 되는 트랙이거든요. 네. 최준호와 강다운 역시 게이밍 마스크. 네. 그리고 최준호 선수도 오늘 보여줬던 그 안정성이 남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강다운 선수처럼 변칙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자기 플레이 해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강다운 선수가 거의 신예급 선수는 다름없는데 되게 여유로운 듯한 지금 모습이 좀 나왔었거든요. 마스크 너머에 뭔가 표정이 보였었어요. 출발수랍! 강다운 선수는 구간을 가리지 않고 스탑이나 몸싸움 이런 것들 계속해서 걸 수 있는 선수입니다. 초반부터 뒤에 찍어 여기 이거 약간 몸싸움 걸면서 신경전 벌이지 않을까 했었는데 최준호 선수 오히려 조금 더 당황. 그리고 강다운 선수가 이런 라인 진짜 잘 타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을 만한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강다운 쭉 있어요. 오히려 최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몸싸움 없이 따라가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고 있네요. 최준호 선수 지금 반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속도로 확 죽이네요. 강다운 선수 들어올 거야? 들어와봐 이러면 내가 가둘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요. 1렙에서는 살짝 무난하게 갑니다. 그래도 강다운이 조금의 이시드를 모아가면서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탄력 붙이면서 드림 넣으면 내가 막을 거야 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여유있게 이시드를 모아놓고 있는데 최준호 선수도 어차피 써줄 생각 없으니까 일단 거리만 유지하면 되거든요. 이거 강다운 선수가 속도 일부러 줄이지 않으면 최준호 선수 입장에서 마음 좀 급해집니다. 크래시돌 그런데 바로 회복했고요. 네, 크래시일 수도 있고 타이밍 맞췄죠 강다운 선수가. 최준호 선수는 커팅을 통해서 하나를 더 모았어야 되고 그 빌드상으로 미세하게 앞쪽 포지션이 좋습니다 여기서. 크래시돌 이 회복 라인이 없어서 앞쪽 포지션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금방 따라갈 수 있는 거리고 갱다운 이거는 고객터적인 눈자 리듬타요 신났어요. 역시 저 마스크 탐난다 말씀드렸잖아요. 강다운이 그럽니다. 한 번의 몸싸움으로 안 되면 두 번으로 가는 거고 단순 주행으로 안 되면 상대방이 왔을 때 덫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네요. 단순 고개사가 아닙니다. 영리하고요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구간에서 본인이 유리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뭐야? 들고 있었네요.
공동묘지 마왕의 초대. 와, 봉섭이가 김우준 맞네요. 와, 오랫동안 고민했던 이유가 있었네요. 특히 김우준 선수가 오늘 거의 1대3 싸움에서도 안 지는 몸싸움을 보여줬거든요. 자신감이 붙었을 겁니다. 그렇죠. 최근에 김우준 선수의 활약 분명히 기대할 만한 상황이었었는데 이렇게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애결 전승인 선수가 우선 안 나왔다는 것도 약간 특이하긴 합니다. 출발수렴! 성급하게 초반부터 승부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따라가면서 상대방 컨디션 체크도 좀 하고 본인도 긴장감을 좀 풀어야죠. 그러니까 홍성민 선수가 조금 스탑을 자주 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걸 김우중 선수가 어떻게 피할 것인지 좀 중요합니다. 됐고 난 달려. 네. 홍성민호 약간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그냥 김우중 젖혀낸다면 막 달려요. 아, 이 정도 거리 차이면 약간 마음 급해질 수도 있었는데 김우중 선수도 조금 넓게 넓게 돌다 보니까 바톤이 심하게 걸렸습니다. 저 주행에 굉장히 자신이 없는 거 아니면 사실 좀 한 번 정도는 붙으면서 싸울 만한 타이밍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만 잘 빠져나가면 그다음부터는 늙었어요? 아, 근데 다행인 건 급해서 괜히 익신을 쓴 건 아니었어요. 살짝 애매할 수 있는데 탈출 경로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김우준과의 거리가 좁혔으면 이거는 약간 흔들려요. 이거 확실하게 긴장하고 있네요. 이거 강다운 선수였다면 익신을 모으려고 일부러 그랬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홍성민 선수 입장에서 일단 빨리 붙어서 어쨌거나 이 긴장감을 떨치기 위해서 몸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계속 달아붙으면 그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약간 거리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김우준 선수 입장에서 생각보다 홍성민 선수 긴장하네? 그럼 나 지금 더 뒤에만 집중해봐 하는 타이밍이 조금씩 붙고 있습니다. 홍성민이 가까이 왔습니다. 홍성민이 바로 갔어요. 홍성민이 한 번에 거리를 좀 폈어요. 김우진은 바깥에 있고요. 급하게 따라와서 비슷한 상황. 너무 보인다. 두 그래도 홍성민 선수가 빌드가 안 보였어요. 부스터가 안 보였습니다. 충돌 익시드가 살짝 더 멀어집니다. 김우준 이게 약간 회복한 날 익시드 먼저 썼고 김우준 선수 뒷타이밍 보고 가거든요. 자, 홍성민 선수도 천천히 앞타이밍 익시드 보고 있어요. 유턴 이후에 낙하를 구간이 승부쳐요. 여기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올랐어요. 홍성민 근데 아직 조금 더 김우준 선수 흔들리지 말고 조금 더 익시드 타이밍. 자, 김우준과 홍성민이 거의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자, 다시 한번 19, 부스터로 여기 들어갈 수 있죠. 지나갑니다. 아직 있어요. 홍성민 두벅입니다. 그러면 홍성민인가요, 홍성민?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두벅두벅 걸어가면 되죠. 홍성민 이미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비지 홍성민을 선전할 따름이라. 아,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홍성민 선수가 위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국엔 사고 회복을 다 집중력으로 해냈어요. 이번 주 중요한 타이밍에 에이스 결정적 주자로 나온 항상 승리를 해줬던 홍성민 선수네요. 노르테이로 스카이웨이가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는 김다원 선수가 있고요. 자, 뭐 배성민 선수도 네, 배성민 선수 지난 애결에서 진짜 멋진 그런 한방 이런 걸 보여줬었는데 스카이웨이는 왠지 우선은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 네. 배성민 대 박일수! 결국엔 책임지려는 선수들이 나왔네요. 와, 배성민 선수가 최근 샌드박스 상대로는 잘 안 나왔었거든요, 에이스 결정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그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 두 명은. 출발했습니다! 상군의 폭발력을 두 선수 모두 다 이용할 생각이죠. 자, 배성민 선수 정말 에이스 결정전 충전 중군 선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양 선수 다 기획에만 집중하는 스타일들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변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노련한 두 명의 선수인데 이게 배성민 노련하다는 단어가 붙을 정도로 네. 경험치가 쌓이고 실질적으로 경기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까지는 몸싸움 걸 생각이 없었지만 바로 붙는 순간에 민첩하게 반응해서 사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두 선수입니다. 지난 548일 전에 그 매체에서의 그 상처 박인수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갑 보여주기 위해서 네. 본인은 왔거든요. 거의 프리시즌 같이 발동을 시켰죠. 그리고 이 사이에 배선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해해야 되고요. 생각보다 견제를 많이 안 하네요. 더 막 견제하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양 선수가 우선 기획에 좀 집중하면서 그냥 라인 싸움만 해줍니다. 톡톡 치면서 갑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배성민이 이를 얻고 있는 가운데 박인수가 노리고 있습니다. 부스터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뒤쪽에서 커팅을 통해서 박인수 선수가 좀 더 여유 있게 모아놨죠. 아, 요 안쪽을 스가스를 지나고 있는 박인수! 배성민이! 약간 이거는 실수인데요? 예! 그리고 익시드를 바로 발동시키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게 약간 시간 걸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 부족한 빌드 만들어내느라 거기서부터 수동을 살짝 끌렀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럼 박인수는 약간 멀다? 멀면 달리면 되지 않고 막 달리고 있어요. 잠깐, 최근 배성민 선수의 기획력도 좋기 때문에 아직 살짝 이거 지금 남아있는 거리가 좀 있어서 네.
길이가 좀 길거든요. 자, 조표 나오죠. 배성민이에요. 익시드를 어느 순간에 자. 쓰면서 추적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됐죠. 박인 선수가 조금이라도 감속 쉴 수 있으면 살짝 잡힐 수 있을 만한 거리긴 하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일단 배성민 여기까지 오긴 왔어요. 하지만 박인수는 여전히 이를 유지 중. 자, 배성민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집니다. 네. 와, 많이 왔어요. 많이 오긴 했어요. 자, 한 발을 쭉 끌어서 기회가 쪽으로 파고들어. 직구가 직구가 안 닿아. 그런데 박인수. 그리고 박인수 새롭게 들어옵니다. 드디어 징크스를 깨버리는군요. 아, 기나긴 연패 그리고 에이스 결정전에서의 패배 모든 것을 박인수 선수가 깨부시고 올라갑니다. 와, 깨지지 않을 것만 같았었던 그 지금 상대 전적을 깨부쉈습니다. 동이문이 나오네요. 양팀 모두 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트랙이 걸렸습니다. 워낙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전 이런 생각하거든요. 블레이즈가 최근에 동화 이상한 나라의 문을요 지속적으로 불편해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애결까지도 좀 잘 준비했을까? 이건 네. 걱정이 되긴 해요. 와! 노준현 유창현! 아, 유창현 선수는 이번 시즌 첫 등장이고 노준현 선수는 이 트랙에 대한 자신감으로 나온 것 같고요. 그런 생각해봅니다. 노준현 선수 이번 시즌 개인전 포기했어요. 팀전에만 집중한다 그랬었거든요. 아마 애결 준비도 좀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출발했습니다. 양 선수 모두 다 무리해서 처음부터 몸싸움하면서 잔기술 쓰는 유형의 선수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방심했을 때 오히려 사각에서 펀치 하나가 날아질 수는 있죠. 네, 그리고 동화 이상한 날에 보면 몸싸움 한방에 그냥 숨이 터질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노준현 선수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살짝 뒤에서 조심해주고 있어요. 노준현 선수가 최근 전반적인 상황에 있어서 약간 처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거를 통해서 뭔가 올라온다? 이러면 결승전 진짜 큰 무게가 또 완성되는 건 광동두요. 그렇습니다. 노준현 선수가 지금 뒤쪽에서 가속을 받는 상황에서도 라인을 약간씩 넓게 가져가면서 유창현 선수의 반응을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무리를 안 해요 일단. 근데 없는 라인에서 앞에서 스탑 걸까봐 그런 라인에서 스탑 걸까봐 노준현 선수 과감하게 적시죠? 네. 와, 근데 역시나 V1은 킥시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 일단 버티면서 킥시드 가면 되거든요. 충돌 이후에 바로 이시드 구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여기서 콩콩이를 잘 뛰는 선수가 가속 붙이면서 앞쪽으로 쭉 유턴 볼 수 있습니다. 잘 갔죠. 일단 넘어갔는데 한번 벗겨냈는데 유창현도 날카로워요. 지금 노준현 선수가 살짝 긁어 그 다음 회복이 약간 안 됐죠. 이거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감속이 너무 줄었는데 유창현 선수의 판단도 중요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그냥 지금도 뒤행으로 가? 이 생각 들거든요. 쭉 네. 한번 달려오는데 노준현도 점점 좁혀나갑니다. 네. 아, 노준현도 좁혀나가네요. 유창현 선수가 이시드가 보이자마자 바로 썼다는 얘기는 쭉 달려나가면서 심리적으로 상대를 압박주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노준현 선수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노준현이! 근데 이시드는 유창현이 있어요! 자, 급하게! 노준현! 자, 일단 회복돼요. 이시드가 충분했기 때문에 회복됩니다. 근데 결국 이시드를 썼다는 건 이때 그렇죠. 이시드를 못 써요. 노준현 썼거든요. 자, 스매스 휘수로 거리를 좀 벌렸거든요. 노준현! 360도 돌아가는 구간까지 어떻게든 모으고 모아서 가속 붙여서 낙하관에서 코코입관에서 승부 걸어야죠. 붙었어요. 일단 유창현 다시 한번 붙었어요. 자, 승부 탄력 최대한 붙여가면서 유창현 선수 따라가긴 하는데 동화 이상한 날이군요. 이대로 가면 생각보다 마지막에 코코이 어차피 붙었는데 잘 타거든요. 긴장감이 많이 올라왔을 때 이제 어디까지 실수를 안 하고 버틸 수 있나요? 일단 유창현 다 붙었거든요. 여기서 이 코스로 파고 들어야 돼요. 익시드 들어야 돼요. 익시드 들어가. 노준현을 버팁니다. 그러면 경기는 이대로 마감될 듯 광동 프린스 노준현이 들어옵니다. 정말 위기가 많았던 시즌이었습니다. 광동 프린스에게도 그랬고 노준현 선수에게도 그랬습니다만 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길목에서 한방 제대로 해주네요. 해결주자 고민했을 거거든요. 하지만 노준현을 내보냈고 오늘 이대로 패배했으면 가장 아쉬울 게 노준현 선수였었는데 가장 기쁜 땀을 만들었네요. 맨 처음은 김승태 송용준. 야, 이거 김승태 선수 당연히 스카이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고정 트랙이었으니까 숙련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보통은 약간 4옵션 카트바디를 타고 있는 선수들이 지금 선봉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제 트랙이고 여기서 생각해보면 우선 약간 안전하게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필수 카드도 좀 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출발수렴! 김승태 선수는 본인의 플레이를 계속해서 유지해가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체크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래피티 뭐 아니면 스텔스로리드 이런 카트바디를 타는 선수들이죠, 평소에는. 그래서 카트바디에 대한 숙련도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자, 천천히 김승태가 먼저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전에 대한 맛을 충분히 봤던 김승태인데 또 한 번에 V8을 위해서 본인이 먼저 칼을 빼들었어요. 네, 드리프트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김승태 선수에게 약점이 노출된다면 조은주 선수가 찌르려고 할 텐데 기억해야 될 건 김승태 선수의 스탑은
탑까지 했습니다. 아, 계속 손이 퍼졌어요. 엄청 스톱을 진짜 놀았는데. 근데 송현 선수가 이거 시야를 정말 넓게 잘 가져갔었고. 갔어요. 지난 에그랜드 한번 스카이의 상처가 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시야를 넓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스카이웨이에서 송용준이 나와? 의외할 수도 있었는데 송용준은 이거보다 불구하겠다. 하지만 김승태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일단 김승태 가서 붙여놓고 다음 스탑 한번 기다리고 있겠죠. 이거 약간 좀 드리블 끊기는 타이밍이 좀 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코트를 좀 맞춰가고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긴 합니다. 송현 선수 같아도 그래도 여기부터 여유있게 모으면 김승태 선수와 동등하거나 조금 더 유리하게 붙어계속 쌓아놓을 수 있어요. 자, 거의 뒤쪽으로 한번 붙어있는 송현준 선수입니다. 아니면 김승태 선수가 지금 상위권 이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송현준 아직까지 살짝만은 기억 보고 있어요. 빌드 회복도 잘했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믹시드도 송현 선수가 넉넉해요. 이러면 뒤쪽에서 먼저 턴 한번 잡고 공격할지 아니면 몸싸움 그냥 한번 일어날 때 저 익시드로 극복할지 이런 걸 봐야 돼요. 김승태의 스탑을 한번 기다리나요? 일단 김승태 절반의 익시드 완전 꽉 찬 송영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송영준 선수가 오래 참았기 때문에 김승태도 있었어요. 예, 불리한 게 없거든요. 익시드 게이지 마찬가지고요. 붙었어요. 일단 붙기 붙었어요. 일단 붙기 붙었는데 결국 김승태 선수가 송영준 선수 익시드 프리시드 먹은 거랑 다름없거든요. 이러면 송영준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붙었어요. 안쪽 들어갔다. 송영준 싸 붙어! 이러면 그런데 붙어지죠? 송영준이 송영준 광동의 송영준! 순간적으로 송영준 선수가 붙어가 없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복을 했네요. 와, 몸싸움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프릭시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상쇄됐을 때 불안했을 수도 있는데 지난 스카이웨이에서의 아쉬움을 깨끗하게 털어버렸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박인수가 나옵니다. 박인수가 이거 박인수 선수가 여기부터 쭉쭉쭉쭉 가져가서 결국엔 끝판왕까지는 끌어내야 되는 그림이 됐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어떤 트랙을 송영 선수가 선택을 했길래 박인수 선수가 벌써 나왔는지. 사실 박인수 선수 대장 자리에 나와도 마지막 자리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역수입이 가능할 정도의 포스를 가진 선수인데 차봉으로 나왔다.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좀 의아한 느낌이었는데 박인수 선수의 트랙 때문에 아쉽죠. 출발했습니다. 코스 자체는 넓지만 중간중간에 작업 걸 수 있는 구간들이 꽤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송현 선수가 약간 운동장용 트랙을 고를 것 같긴 했었어요. 그런데 박인 선수가 이 카드에 나왔다? 이거는 무조건 샌드박스 입장에서 잡아내야 됩니다. 일단 언제나 송영준은 뒤쪽에 붙어갑니다. 그리고 잠깐만 스탑을 해봤는데 송영준 침착하게 지켜보면서 버텼어요. 송영준 선수가 이제 뒤쪽에서 노리고 있다. 지금 속도 조절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이 차체 자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꺾어져서 사각지대가 생겼을 때 그때 파고들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송영준 선수도 기어날 때 그러니까 기획만 하는 선수가 아니고 몸싸움 정말 많이 해보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각에서 어떻게 몸싸움 해야 되는지 송영준 선수가 좀 읽고 있습니다. 자, 익시대를 가득 채우죠. 송영준이 계속 그래서 박인수를 바라보겠습니다. 이걸 하면 안 돼. 송영준이 일단 떨쳐 올라갔는데 일단 박인수 다시 한번 밀어. 먼저 가라는 거죠. 송영준 선수에게 중요한 건 지금 속도가 아니에요. 타이밍과 몸싸움입니다. 첫 번째 랩 상황에서 아직까지 익시드를 쓰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는 송영준이에요. 박인수 이제 뒤에 붙어있어요. 정말 용리하게 송영준 선수 입장에서도 박인수 선수한테 먼저 붙이지 않아요.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 턴 가져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박인수도 익시드를 천천히 채우면서 천천히 붙어있습니다. 자, 두 번째 랩에 한번 돌입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송영준이 살짝 앞서고 있어요. 가장 송영준 다운 방식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불안하죠. 박인수 선수가 한 방에 이걸 풀어내야 돼요. 불안한데 익시드 쓰는 송영준 가서 하지만 박인수는 지금 씁니다. 자, 먼저 쓰면 다 포지션. 그러니까 점프 드립할 때 괜히 스탑 당할까봐 박인수 한 번 더 타이밍 다 준 거거든요. 거리 유지하면서. 그리고 익시드를 쓰고 박인수 선수가 합류한 걸 봤기 때문에 앞으로 온 걸 봤기 때문에 송영준 선수가 내가 익시드 게이지는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붙었어요. 이번에 송영준은 천천히 올라오면서 완전 박인수 올라갑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뒤쪽으로 붙어있는 박인수고요. 자, 인인을 먼저 잡으면서 가격대도 먼저 여기! 자, 그리고 박인수가 뒤돌림으로 이걸 끌어요. 맨 마지막에 익시드 쓸 텐데 송영준 선수가 미세하게 유리할 수 있거든요. 자, 익시드가 좀 앞서 있습니다. 들어가야 돼요. 끌었어요. 송영준이에요. 근데 마지막 익시드 봐야 돼요. 마지막 익시드 익시드 박인수 그 익시드를 풀로 땡겨봅니다. 박인수 송영준 선수가 맨 마지막까지 작업을 걸어올 걸 알고 있었고 익시드의 불리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고 마지막까지 참았어요. 마지막 구간에 대한 이해도가 좋았습니다. 일부러 아웃으로 빠졌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박인수 선수 입장에서 역시나 애결 경험이 많은 선수다 보니까 이 많은 극복에 송영준도 잘 싸웠습니다. 네. 바로 세 번째 라운드의 선수는 박인수의 상대는 노준혁.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혁 선수가 대장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에이스 결정도 승리가 있었던 카드를 꺼내는 거죠. 네. 뭐 혹은 뭐 양 팀 다 중요 카드들을 어떤 타이밍에 내세울지 이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거든요. 노준현 선수 에이스 결정적 분명히 강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 박인 선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경기긴 해요.
출발했습니다. 네, 오늘 1, 2페이지 모두 다 권도 프린스가 밴을 했던 트랙이죠. 좁아지는 구간에서 갑자기 진입하면서 박윤 선수가 몸싸움을 걸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노준현 선수의 대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노준현 선수가 만약 이 팀을 극복하면 다음 팀은 거의 독립은 확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박윤 선수를 극복하고 동아 이상한 날의 분을 고른다? 이거 베스트 시나리오긴 해요. 된다면요. 네, 상대편 가장 강점 있는 선수 한 명을 누르고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트랙까지 제거. 노준현 임무가 막강한데 이 악플이 무거운데 박인수가 슬금슬금 치고 올라갑니다. 두 번째 랩 상황. 첫 랩에서 보여준 건 박인수 선수가 따라는 과도에 무리하지 않고 상대방의 스탑까지 적절하게 대응하는 장면이었거든요. 뒤에서 쫓아갈 때 노준현 선수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됩니다. 와, 이거 거의 스탑을 노리고 하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이 타이밍을 노준현 선수가 잘 알았기 때문에 아웃코스 빠졌는데 헤어핀! 벗겨냅니다. 익시데스에서 회복했는데 박인수 아직까지 참고 있어요. 와, 이거! 이런데 박인수! 박인수 선수가 익시데스라고 방금 전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노준현 선수가 많이 뒤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윤수 이센스 형 위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영리했던 게 이거 자칫 잘못 헤어핀 상황에서 차체가 돌아갈 수 있었는데 노준현이 한 타이밍 더 쳤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붙었습니다. 약간 멀어졌습니다만 노준현 선수 침착하게 조금씩 좁혀나가면서 바로 뒤까지. 자 박윤수 여유 있게 가야 돼요. 노준현 선수도 여기 버팀이라 노준현 그리고 다시 한번 이초분지역 마지막 20초 지나고 다 먹거든요. 익시는 노준현 약간 많은데 노준현 약간 많은데 누군가요 박윤수. 노준현 선수는 조금 더 최단 거리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을 했고 박인수 선수는 바깥쪽으로 갔는데 박인수 선수의 판단이 맞았네요. 네, 거리 차이가 좀 나는 상황이긴 했었는데 뭐 익시드 드래프트 다 사용해주면서 따라가려고 했었지만 이거는 박인수 선수의 앞포션 경기운영이 너무 좋았습니다. 0.03초 정도인 것 같네요. 노준현도 이 뭐 GPS 청광장 뭐 본인 트랙 내고 예전에 만들었던 경우도 있고 나올 만하다고 나왔는데 박인수가 그 노준현까지 잡았습니다. 이 그렇죠. 캐치예요. 네 번째 라운드에 누가 나오나요? 누구? 광동은 누구? 이재혁이잖아, 이재혁이! 자, 이재혁 선수는 본인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나왔을 것이고 유영혁 선수도 만약 이재혁이 무너지더라도 내가 나머지 다 잡을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겠죠? 마지막에 대한 그 불편함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재혁 선수 그 전에 내 손으로 많은 것들을 끝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듯한 등장이었습니다. 박인수와 이재혁, 이 에이스들의 경기는 과연 어떨지 양 선수가 바로 이 트랙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출발스럽! 만약 동의문을 선택했다면 이재혁 선수를 유인하기 위한 작전이었겠으나 비춰진 도시의 중심부라면 이거는 이재혁 선수의 의지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사실 허를 찔린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재혁 선수가 더 나올 만한 가능성이 크다고 봤거든요. 그거죠. 약간 운동장경 트랙이 네. 있는데 그런데 이재혁과 박인수 그리고 이 두 명은 정말 오랜만에 1대1로 만납니다. 이재혁 선수 초반은 일단 박인수가 먼저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대편이까라는 이 판에 대해서 이재혁은 지금 천천히 주시하면서 익신을 채워가면서 박인수 뒤쪽 뒷모습을 주시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재혁 선수가 네 번의 개인전 우승을 달성할 당시에 5판 3선승에서 세 점을 가져가면 이기는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죠. 세 명을 이기면 우리가 우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자 이재혁 선수 익신을 가득 채우시고 바로 박인수 뒤까지 붙어있습니다. 자 박인수 한 절반 정도 안쪽으로만 노리고 있는 이재혁 아직까지 붙고 있어요. 끝까지 붙어있는 박인수 박인수 그리고 서로 정말 스타일을 잘 알아요. 워낙 친하기도 하고 연습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혁 선수 박인수 선수 앞포지션 부담되죠. 먼저 앞포지션 잡으려고 해요. 근데 방금 전에 익시드를 써놓고 속도를 또 죽였어요. 이거 박인수의 익시드가 아직까지 사용 안 되었습니다. 이거 1위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와 이거 순간적으로 왼쪽에 부딪혀서 이재혁 박인수가 요격. 자 그런데 회복이 그래도 됐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회복이 좀 빨랐거든요. 와 이거를 쭉 끌면서 최대 탄력을 쫓아갑니다. 자 박인수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재혁 선수 아직까지 처진 거 불편할 정도 처지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양 선수가 거의 불의 익시드를 모아갈 때쯤에 다시 한번 붙겠거든요. 긁었어. 주경이 왜 서는데 이번에 긁었어요. 익시드를 쓸 수밖에 없다 이재혁이. 이러면 한번 더 드립 안 들어가도 자 이러면은 최대 탄력으로 상부대 탄력 따라붙긴 하는데 탄이 더 안 생길 것 같은데요. 되나요? 왜냐면 일단 이 소문제 여기서 이제 못 들어가면 어려운데 박인수 탄력을 이재혁이에요. 되나요? 이러면 이번에도 역시 박인수! 아 이거 이재혁 선수를 끌어냈고 결국에 잡아냈기 때문에 이건 박인수 선수 그리고 리브 샌드박스의 작전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와 박인수 선수가 선택한 트랙 대부분 하다하다기보다 약간 넓은 운동장용 트랙이거든. 그런데 이런 트랙들에서 다 몸싸움을 하려고 그냥 기행으로 갑니다. 그러면 마지막 선수를 확인해 봐야겠죠. 광동 프린스의 마지막 선수 유영혁이 나옵니다. 유영혁 선수가 해야 될 것은 남아있는 3명의 리브 샌드박스 선수들을 역전해서 이기는 거고 박인수 선수가 해야 되는 건 올킬이죠. 양 팀의 주장들이 만났습니다.
샌드박스는 아직 기회가 더 있어요. 하지만 유영혁은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출발수라! 코스 자체가 넓긴 합니다만 오늘 펜드래곤에서 박준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뭔가 여기서도 필살기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빌드적으로 자, 랠리의 드라마로 이 자리에 있는 광동 프릭스입니다. 그렇죠. 그걸 유영혁 선수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싶어야 돼요. 더더군다나 박인수가 사실상 이거는 약간 어느 정도 열어둔 느낌이에요. 유영혁 선수가 더블킬스 랠리 분명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유영혁 선수는 정말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잔기술로 안 될 겁니다. 거기다가 스타일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게 뭐냐면 박인수 선수는 앞포지션 좋아하고요. 유영혁 선수는 뒤에서 따라갈 때 매섭습니다. 이 누적이 맞았어요. 네. 박인수 선수가 20대 발동시키는 건 뒤쪽에서 유영혁 선수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본인도 같이 발동을 시켜줬죠. 자, 그 그림을 잘하고 있습니다. 유영혁 선수의 드라마틱 승부가 완성될까요? 박인수가 1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침착한 주행을 나서고 있습니다. WKC 토링 랠리. 네. 이 흐름 첫 번째 랩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 유영혁 선수가 박인수 뒤까지 추격을 했어요. 자, 여기서 빌드가 나뉘느냐 아니면 아래쪽으로 치고 밀어내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야 돼요. 자, 근데 여기 유영혁 1타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서로 이시단방으로 결국 승부 갈립니다. 결국 올라갑니다. 이시단 조금 자, 이러면 마지막에 그냥 딜레부터 이시단 싸움 직구가 나요. 가라요. 유영혁 박인수입니다. 박인수 그 공격이 마지막 이렇게 박인수가 들어옵니다. 리브 샌드박스 작수의 징크스 다 깨부수고 이제 올킬에서 첫 번째로 나왔던 3페이지 승자 연전에서 올킬을 달성하면서 박인수 선수가 우뚝 섰네요. 작수의 징크스도 극복했고요. 무려 365일 만에 다시 한번 우승감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이 트로피의 주인공이 가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신한의 에이어 카트리지 시즌2 팀전 우승 리브 샌드박스입니다.